저 대학교 다닐 때 이대랑 소통 많이 했죠. 이대랑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. 내일 미팅했잖아 이대랑. 이대에서 우리 안 받아주더라고요. 너무 안 좋다고. 여기 한창 위에 한 6년 선배님들이 별로 안 좋겠다. 난 미팅 한 번도 안 했어. 대학교 때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혹시 화 안 내시지? 영어 같지도 않고 막 이상한 말 하지 않고 부끄러워. 못 알아들 것 같으면 다 죽어. 어떻게 운동하는지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. 저는 농구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기만 했었거든요. 몸 푸는 것부터 다. 근데 오늘 직접 배우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. 그러니까 원래 그냥 농구 선수들 다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팬이었는데 2차 예선 때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. 그때 장민국 선수랑 같이 슈팅하고 싶어하고 1등으로 뛰어갔었죠. 같이 하셨어요? 네, 그래서 같이.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뻣뻣해서 처음 스트레칭 시간이 하고 나니까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가지고 그 이후부터 너무 힘들었어요. 확실히 저도 근데 학교 팀 말고 이제 동호회 하면서 남자 팀들도 해보고 중학교 친구들하고도 해봤는데 확실히 페이스가 빠르고 이제 피지컬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보면서 약간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. 김태수 선수, 네. 저희 선배님. 조언이요? 밥 받을 때 이거 이렇게 받으라고 수저도 챙겨주시고. 제 경험으로만 생각해서 그런지 뭐 테크닉 그런 거를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실제 하는 것처럼 많이 돌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새로웠고 그리고 또 코치님 외국인이시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밥 먹으면서도 몇 가지 물어볼 수 있어서 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.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저희 막 빠져가지고 연습 보러 가야 됐는데 막 이거 보고 싶다고 하고. 여자랑 남자가 경기를 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진짜 치열하게 연습한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저랑 또 한 명 18학번 친구랑 같이 밥 먹었는데 저희 두 명이 다 숫기가 없어가지고 선수들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요? 그래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되게 노력해주시는 거 이렇게 말 걸어주시고 하는 모습도 되게 감사했어요. 아까 슈팅 연습하는 거를 되게 유심히 봤었는데 이광희 선수가 슛이 진짜 다 들어가시더라고요. 되게 멋있었어요.